실제로 이 임나 한반도 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면 일본의 모든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. 제가 오사카 쪽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자, 그걸 보시면 가야를 임나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가야 써놓고 가로 열고 임나, 또는 임나를 쓰고 가로 열고 가야, 이렇게 명시를 모든 교과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 중에 뭐 이제 자유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사한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광개토태양 비문이 있는데요. 뭐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직접 이 자유사 교과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자유사 교과서인데요. 우리가 극우 교과서라고 하는데 서점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.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입니다. 자, 이 교과서를 보시면 자, 맨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서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책의 서장, 예? 앞부분에서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광개토태양 비가 나오고요. 그리고 신묘년저라고 해서 신묘년의 왜가 백제와 신라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